안녕하세요, 콜리젯입니다. 지금 꼭 알아둬야 할 2023년 봄, 여름 패션 트렌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올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세션, 경제 불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갑자기 패션 채널에서 웬 경제 이야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패션이 경제 영향을 엄청 많이 받거든요. 요즘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경제 채널들부터 시작해서 네이버 메인 뉴스 기사 이런 것만 봐도 다 불황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우리의 패션에 도대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소비자인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모르면 후회하는 2023년 봄, 여름 메가 패션 트렌드,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아마 최근에 경제 뉴스 조금이라도 본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올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이 불황은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패션 트렌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노스텔지어, 과거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패션은 돌고 돈다는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죠? 하나 유행을 했던 게 다음 세대에게 좀 새롭게 신선하게 다가오기까지 한 20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매번 패션 트렌드 이야기 할 때마다 나왔던 단어 Y2K,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한 2018년도부터 글로벌 패션 트렌드에서는 나오기 시작했어요. 2018년도의 20년 전이 언제죠? 1998년이잖아요. 딱 그때 시기가 Y2K 시기거든요. 근데 아주 이례적으로 그 유행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었는데 우리가 좀 독특한 일을 한 가지 겪었죠.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잖아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면서 노스텔지어가 좀 다른 느낌으로 바뀌게 돼요.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자유롭게 사람들 만나지 못하고 이런 데서 오는 답답함, 여기에서 시작된 불만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노스텔지어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Y2K 이런 느낌보다도 좀 옛날에 자유롭게 사람들 만나고 다녔을 때, 밖에 마음대로 나갈 수 있었을 때, 그때 참 좋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올해 코로나19 이야기하는 사람들 현저히 줄어들었죠. 코로나 영향력이 확연하게 약해지고 요즘에는 해외여행도 굉장히 자유롭게 다니시잖아요. 근데 코로나19 시기 때 많은 국가들에서 돈을 엄청 찍어내고 풀고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물가가 확 오르게 됐어요. 저는 옷 가격부터 진짜 많이 오른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물가를 잡으려고 올해부터 많은 나라들이 다 고금리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요, 과거를 그리워하는 경향, 이 노스텔지어가 더 강해지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이웃나라인 일본을 보면 아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일본이 80년대에 경제 호황을 겪으면서 막 사람들 명품 막 쓸어 담고 막 이러다가 90년대 들어서 장기 경기 침체를 겪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그 전 호황기를 그리워하는 분위기가 아주 팽배했어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 있는데 여러분, 짱구라는 만화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 짱구의 극장판도 있잖아요. 극장판 중에 아주 독특하게 어른들한테도 평점이 엄청 높은 작품이 하나 있거든요. 짱구는 못 말려, 어른 제국의 역습이라는 건데 이게 왓챠에서도 거의 순위권 내에 있을 정도로 엄청 작품성이 좋다고 평가를 받는 그런 영화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80년대를 그리워하는 90년대 일본 사람들을 보여주는 콘텐츠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시작된 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최근에 무한도전, 여러분 엄청 인기 많아진 거 느껴지세요? 요즘 MZ세대들은 무한도전을 봐요. 요즘 TV 예능 말고. 근데 이 무한도전이 2000년대를 대표하는 한국 예능이죠. 또 하나의 Y2K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이 Y2K 시기 있잖아요. 1990년대부터 한 2000년대 초반까지 이 시기가 어디 나라의 호황기였을까요? 제가 아까 전에 일본은 이 시기에
불황을 겪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서구권 국가들, 특히 미국이라든지 유럽 이런 국가들은 이때가 대호황기였습니다. 뭐 우리가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뭐 IT 버블 시기라든지 아니면 뭐 유로화가 시작이 됐다든지 이런 시기가 다 그때예요. 딱 2008년 말에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엄청난 호황을 누렸거든요. 근데 세계 4대 패션위크가 어디예요 여러분? 파리, 밀라노, 런던, 뉴욕이잖아요. 이 네 가지 장소가 전부 다 서구권이죠. 그래서 올해 그때를 그리워하는 룩이 런웨이에 정말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그런지 룩이 있어요. 이 그런지 룩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이때 당시에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전 세계적으로 누렸던 미국의 락 그룹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이라는 보컬이 입은 룩을 의미해요. 이 사람 패션 스타일이 아주 자유분방하면서도 실용적이거든요. 히피 문화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더 그런 느낌이 강해요. 이런 그런지 룩의 대표적인 아이템으로는 유틸리티 웨어, 카고 바지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거랑 플랫넬 셔츠, 찢어지고 워싱된 청바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카고 바지는 이번 시즌 패션 트렌드 키워드 중에 하나인 포켓 디테일의 시작이기도 해요. 원래 카고 바지는 세계대전 당시에 군복에서 시작된 패션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실용성을 대표합니다. 그게 심지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데 우리 군복에 있는 건빵주머니라고 종종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카고 바지의 대표 디테일입니다. 근데 이게 90년대랑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90년대랑 상관이 있냐면 원래는 군복이었다고 알려드렸잖아요. 그게 90년대 들어서 스트릿 문화, 힙합 문화 이런 거랑 합쳐지면서 엄청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90년대 영향을 받은 정말 많은 브랜드들에서 이번 시즌에 카고 바지를 다양한 소재, 핏으로 선보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에 트렌디한 아이템 딱 하나만 사라 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카고 바지를 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진짜 많은 브랜드들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카고 팬츠에서 더 나아가서 포켓이 엄청 과장된 형태로 표현이 되기도 했어요. 포켓이 여러 개 달려있다거나 엄청 크다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미우미우가 있어요. 이번 시즌 미우미우 컬렉션을 보면 옷에 큰 포켓이 달려있기도 하고요. 힙색 같은 거에다가 포켓 디테일을 넣어서 되게 과장되게 표현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게 아주 대표적인 예시죠. 여기까지가 노스텔지어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우키 럭셔리입니다. 비밀스러운 럭셔리 문화를 의미해요. 혹시 최근에 틱톡이나 쇼츠 이런 곳에서 구찌, 루이비통, 베르사체 이런 거 난 안 입어도 넌 나를 쳐다볼걸? 이런 노래 들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이게 메간 트레이너라는 미국의 팝스타가 만든 Made You Look 이라는 노래거든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갑자기 문득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했던 지코의 새삥이 떠오르더라고요. 새삥도 가사를 보면 나는 보세를 입었는데 브랜드 묻는 DM이 온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자존감 노래들입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코로나 그 유행 시기까지만 해도 진짜 명품 소비가 많이 늘어가지고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1등이었어요 1인당 명품 소비가. 중국도 앞지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명품을 구매를 했거든요. 플렉스 문화가 대세였죠.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자존감 노래들이 유행을 하고 좀 명품에 대한 언급이 많이 줄어들고 그런 현상이 왜 발생을 하느냐? 바로 불황이기 때문이죠. 경기 침체가 생기면 부유층들이 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자인 걸 티내는 게 손해예요. 분위기상. 왜냐면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유층들은 더 조용하게 럭셔리를 즐기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그럼 도대체 로우키 럭셔리라는 게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딱 제가 브랜드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구찌, 하나는 발렉스트라입니다. 두 가지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구찌는
어때요? 아이템 하나만 봐도 나 구찌다! 나 명품이다! 막 소리 지르는 느낌이 나잖아요. 드러내는 럭셔리 문화를 상징하는 아주 맥시멀리즘을 대표하는 브랜드고요. 반면에 똑같은 이탈리아 브랜드인데 발렉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로고도 아주 비밀스럽고 이거 솔직히 아는 사람만 알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모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또 요거랑 비슷하게 의류 브랜드들 중에서는 또 요즘에 언급 빈도가 굉장히 높아진 곳이 한 군데 있어요. 더로우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우아한 미니멀리즘을 대표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여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렇게 비밀스러운 럭셔리 문화가 올해 부유층들한테는 더 많이 각광받게 될 건데요. 이게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구찌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명품 그룹인 케링의 회장도 올해부터는 다시 타임리스 럭셔리에 집중을 하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구찌는 엄청 맥시멀리즘을 대표하는 브랜드잖아요. 구찌도 예전에 그런 느낌처럼 좀 더 클래식한 아이템, 좀 비밀스러운 럭셔리 이런 거를 지향하는 아이템도 내라라고 정책을 좀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맥시멀한 구찌의 부흥을 이끌었던 알렉산드로 미켈레라고 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구찌를 떠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두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는 노스텔지어였고 두 번째는 로우키 럭셔리였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나타난 아주 대표적인 컬렉션이 이번 시즌에 또 하나 나왔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요. 보테가 베네타예요. 지금 보테가 베네타 너무 이번 컬렉션 괜찮다고 패션업계 사람들은 다 난리가 났습니다. 원래 보테가 베네타를 이끌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다니엘 리라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셀린느의 피비파일로 밑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셀린 피비파일로 좋아하시는 분들 엄청 많죠. 특히 여성분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런 무드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보테가 베네타의 감도를 확 올려놓은 게 다니엘 리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2021년 말쯤에 이 하우스와의 약간의 불화 이런 것 때문에 다니엘 리가 보테가 베네타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받아서 지금은 같은 셀린 출신의 마티오 블라지라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보테가 베네타를 맡고 있어요. 이분이 이번 시즌에 그런지 룩 있죠? 요거를 아주 럭셔리하게 풀어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번 컬렉션 멀리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대중적인 브랜드 갭 같은 곳에서 나올 것 같은 아주 노멀한 롱코어 룩 이런 것처럼 보여요. 근데 자세히 보면 엄청나게 럭셔리한 거죠. 가죽 바지를 아주 세밀하게 가공을 해서 청바지처럼 보이게 하거나 플란넬 셔츠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패턴을 겹쳐서 프린팅을 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했더라고요. 그런 거는 아주 고급 기술이라서 일반적인 대중 브랜드에서는 만나볼 수가 없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반한 패션업계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사실 이것 외에도 글로벌 패션 트렌드를 보면 마이크로 트렌드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SS 시즌마다 돌아오는 트렌드 이런 것들도 많이 보여요. 대표적인 예로 시스루 소재라든지 꽃 디테일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번 시즌에는 이런 것도 조금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스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너웨어로 스타일링에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약간 레이스 같은 패턴이 있는 타이츠 같은 걸로 또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보이고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아예 전신을 시스루 소재로 입는 아주 대담한 노출의 아이템들도 꽤 많이 보여요. 실제로 셀럽들이 요즘 어떻게 입나를 보면은 점점 더 노출이 대담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플라워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번 시즌에는 입체적인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프린트된 패턴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커다랗게 입체적으로 나와 있다든지 아니면 조그맣다고 하더라도 뭔가 코르사주 같은 걸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게 많이 보여요. 대표적인 예로 블랙핑크 제니의 이번 신곡 착장을 한번 보면은 목에 코르사주 같은 거를 꽃을 되게 예쁘게 달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라든지 아니면 로에베 같은 브랜드에서는 이 앞에 꽃이 커
커다랗게 달려있는 드레스 같은 것도 이번 시즌에 선보였어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게 이전이랑 좀 다르게 느껴지는 포인트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매 시즌마다 거의 항상 나오는 트렌드도 있습니다. 프린지 디테일이라든지 메탈릭 소재 이런 것들이에요. 솔직히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트렌드 리서치를 하면서 거의 매년 매 시즌마다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최소한 최근 몇 년 동안은 몇 년 이상 동안은 계속 지속됐던 트렌드라서 이거는 그냥 유행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 이제는 내가 만약에 착장에 좀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할 때는 메탈릭 소재나 프린지 디테일 같은 거 활용하면 되겠구나 요 정도로 받아들이면 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끝맺으면 안 되겠죠. 아니 그럼 나는 소비자로서 나는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현명한 거예요? 이게 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의 개성이 굉장히 강한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개성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아이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 아이템 외에도 막 이것저것 많이 해볼 수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아마 올해는 그게 상황이 여의치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그런 아이템에, 개성 강한 아이템들에 투자를 하는 거를 추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좀 개인적으로 더 많이 추천하는 거는 유니크한 빈티지의 아이템들이에요. 제가 아까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Y2K, 이 90년대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 실제로 나왔던 오리지널리티 있는 아이템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빈티지 아이템으로 모으면은 개성도 보여줄 수도 있고 트렌디하기도 하고 심지어 잘 찾으면 가격까지 합리적이니까 너무너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나는 개성이 엄청 강한 룩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옷잘 입는 걸 선호해 라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오래 입을 수 있는 클래식한 아이템이면서도 디자이너의 개성이라든지 트렌드가 약간 은은하게 반영된 그런 아이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를 했듯이 유행하는 아이템만 저렴하게 사는 거에 막 골몰을 하면은 그게 오히려 돈을 아낄 수가 없고요.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로우키 아이템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만 하면 너무 클래식한 아이템으로 옷장이 다 채워져서 착장에 재미를 더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만의 트렌디한 아이템 개수라든지 비율을 정해서 딱 적절하게 몇 가지 정도만 옷장에 트렌디 아이템을 추가하는 걸 권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훨씬 뭔가 계획적이고 뭔가 잘 짜여진 그런 옷장을 구성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2023년 봄, 여름 패션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이런 게 트렌디한 아이템이에요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 트렌드가 왜 발생하게 됐는지 이런 흐름까지 다 살펴보려고 했어요. 이번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